넌 아침에도 일찍 나갔으면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? 정신 들어왔어? 조금 전에 들어오더라. 니들 어제 싸웠다면서 무슨 일로 싸운 거야? 아휴, 나도 모르겠다. 둘이 싸우든가 말든가. 웬일로 일찍 들어왔어요? 겁은 났나 보지? 내가 일찍 들어오린다고 말 들은 거 보면.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엄순영, 나한테 들켰잖아. 나 몰래 계속 만나다 들킨 거 아니냐고. 아니라고 했잖아요. 왜 사람 말을 못 믿어요? 둘 다 왜 이렇게 뻔뻔해? 엄순영도 나한테 복면당할 짓 안 했대. 오늘 의상실 안 나와서 집에 찾아갔더니 두 눈 똑바로 뜨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. 궁금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물어보래. 의상실 안 나오면 그만두게 하면 되지. 뭐하러 집까지 찾아가요? 왜요? 엄수정이 내 밑에서 일하는 게 가슴 아파요? 그래서 관두게 하려고 했나? 엄수정이 안 돼서 정은 씨가 가슴 아파서. 미지 씨. 두 사람 4년이나 만난 사이잖아. 내가 정은 씨 좋다고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지금 결혼해서 살 거잖아.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해요? 다 끝난 일인데. 속그리지 마요. 나한텐 이미 다 지난 일이라고요. 그걸 어떻게 믿어? 난 지금도 정은 씨한테 속고 있는 것 같은데? 어떻게 해야 날 믿겠어요? 정은 씨가 무슨 말을 하든 믿을 수가 없는데 어쩌라고!